모르면 정말 반갑습니다. 아, 저희 닥터풀 씨가 여름의 낭만과 추억과 젊음이 있는 이곳 바닷가에 해변 락 페스티벌에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이렇게 바닷가에 나오니까 우리 팬 여러분들의 수영복 입은 모습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몸매들이 훤히 보니까 굉장히 보기 좋고요. 네, 뭐 운동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조깅으로 몸을 가꾸신 분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이 앞에 분은 몸이 굉장히 좋으세요. 네. 피부도 까무잡잡하신 게 농사 지으시는가 봐요. 역시 근육이 역시 농사 근육이죠. 네,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다들 정말 뭐 몸매가 예쁘신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몸매는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몸매는요, 일단 키 크고 날씬하고 그런 몸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세연이야! 키 크고 날씬한 몸매요. 제가 생각하는 키 크고 날씬한 몸매. 예, 세윤이 형 사랑해요. 제가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참아. 없어졌으면 좋겠다. 바닷가에 나왔으니까 우리 공연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시원하게 해변가 구호 외치면서 신나게 달려볼까요? 예! 해변가 다들 알겠죠? 예! 좋습니다. 1, 2, 3, 4. 비키니 입자 차차차, 원피스 말고 차차차, 선탠 할 땐 큰 플러나. 예! 여러분들 이제부터 선탠 할 때 큰 플러 놓으실 거죠? 예! 끈 풀러놓고 서텔하다가 모르고 돌아눕지 않으실 거죠? 예! 남자 중학생들은 맨날 잠수해서 여자 엉덩이만 보지 않으실 거죠? 예! 남자들은 모래찜질할 때 특정 부위만 과대하게 쌓지 않으실 거죠? 예! 아빠들은 누가 봐도 그냥 배지인데 수영 배지라고 우기지 않으실 거죠? 예!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번 노래는요, 바닷가에 왔기 때문에 예전에 바닷가에 살던 여자를 잠깐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추억을 담은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은 너희 집 앞을 서성이다 돌아섰어. 니네 민박이 제일 비싸더라 이 사람아. 이 노래 불러드리면서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준비됐죠? 딴 집보다 니네 집이 제일 비싸. 그리고 화장실도 밖에 있어. 환한 미소로 나를 꼬시던. 그래 너는 사기꾼이야. 바다가 보인다고 했었잖아. 보이긴 보이는데 정말 멀어. 여자애들 많다고도 했잖아. 전부 커플끼리 왔더라. 갑시다! 넌 정말 사기꾼. 넌 정말 사기꾼. 넌 정말 사기꾼. 1, 2, 3, 4. 넌 정말 사기꾼. 넌 정말 유세윤.